신것이라고 할 수 있는 네. 네. 정왕권이에요. 정왕권. 아. 네, 쉬운 거니까 네. 저 현재 시청에 있는 이제 신 저 그쪽 신, 예. 네. 아주 세 군데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. 복잡한 동네인데 네. 시흥이 저 넓이가 서울특별시보다 높다고 그래요. 정말요? 예. 아. 신청권이 있고 시청권이 있고 네. 그리고 정왕권이 있는데 네. 여기 자주 와보세요? 아 제가 듣기로는 이 시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신다고 들었어요. 아 제가요? 네. 시흥이 자랑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? 아 시흥 하면 무엇보다도 참 젊음의 도시고요. 네. 아까 얘기했지만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 시흥입니다. 아. 네. 굉장히 넓은 땅인데 불구하고 네. 아직까지 그 갯골이라는 네. 예, 갯골 매년 축제에도 개최됩니다만은 그대로 보존을 해놨어요. 네. 네. 그리고 오이도 가보셨어요? 아 제가 오이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오이도 아직 안 가봤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오이도에 빨간 등대 거기가 네. 예.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? 네. 할 말을 잃어버렸네. 자, 경기도 시흥하면 이제 오이도의 빨간 등대인데, 네. 예, 항구예요. 네. 조그만 항구인데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 그대로 힐링을, 네. 예, 그리고 스트레스를 힐끔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아담한 항구입니다. 아, 제가 다음에는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낙조 참 유명해요. 그리고 오다 보니까 월곶이라는. 월곶. 네. 예, 앞에 쭉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월곶인데, 네. 조그만 이렇게 그, 거기도 이제 좀 섬이 저 바닷가인데 네. 조금 옛날에 비해서는 좀 이제 뭐라 그러나요 좀 좀 개발이 좀 돼야 되는데 네. 옛날에는 배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은 배들이 네. 예 그래서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요. 이 방송을 보시고 이제 아마 해결할 텐데 네. 뭐라 그러나요 이게 저 방송 용어로 좀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염이 많이 돼서 아. 예, 지금 시에서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방송이 나간 뒤로는 월곶이 네. 정말 떠오르는 새로운 신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 그렇게 네. 되길 바라서 제가 아픈 곳을 꾹 집어주셨습니다. 네, 꼭 집어주셔야 네. 돼요. 네. 자, 그래도 참 시흥이 참 건강할 때 많습니다만은 네. 저희들이 방송하면서 하나하나 시간이 되면은 네.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근데 제가 오늘 시흥에 네. 와서 하나 느낀 건 이 많은 시민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날씨까지 이렇게 따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요. 네. 어제 그제만 해도 굉장히 네. 많은 비가 네. 네, 참 힘들게 괴롭게 만들었습니다. 오늘 네. 얼마나 화창합니까? 네, 날씨 너무 좋습니다. 이런 의미에서 레츠 고! 신나는 트로트 여행 다음 가수 한번 만나볼까요? 다음 가수는 누가 있을까요? 직접 좀 얘기해 주시죠. 네. 네. 영원한 나의 사랑을 노래하시는 분이십니다. 이경도 씨,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.
슬슬 그 있어.